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소설의 종류, 아니 소설의 종류라 소설 구성의 종류, 소설 구성 관련해서 봅시다. 구성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을 알아둬야 돼. 액자식 구성이라는 거. 액자식 구성이 있다. 이해할 수 있죠? 액자식 구성이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액자식 구성.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소위 옴니버스 구성, 옴니버스식 구성. 피카레스크식 구성. 이렇게 얘기했죠? 피카레스크 구성. 추보식 구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추보식 구성이다. 또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액자식 구성이란 뭘까? 액자식 구성이라는 것은 액자식 구성이란 뭘까? 소설에 갖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결함이 있어요. 뭘까? 소설에 갖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결함. 자, 시도 돌리지 말고. 소설에 갖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결함. 준! 뭐요? 없나? 소설에 갖고 있는 결정적인 결함. 시선 피하지 말고. 왜 안 나와서 지난주에? 예비군? 오, 저 아직도 예비군 받아야 되나? 아, 그렇구나. 좋아요. 아, 그래서 어딘지 보니까, 그 주변에 막 지하철 타고 오거나 움직일 때 보니까 예비군, 왠지 군인 같지 않는 모습들 갖고 있는 예비군들 많이 볼 수 있더라고. 앞에, 예? 단추를 갖다 풀어 헤쳤거나, 아십니까? 모자를 비타게 썼거나, 그건 예비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액자식구, 아니, 그래도 예비군을 또 이렇게 모욕하는 말 하면 안 되는데, 혹시 방송을 통해서 마음에 상처 분들 죄송합니다. 그냥 내 처짓만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비군 훈련들 훌륭합니다. 예? 무슨 알겠죠? 괜히 이거 일부의 모습을 통해서 일본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하도 요즘에 그 방송 들으면 듣고는 댓글 달아놓을 때, 너는 예비군 아니냐? 뭐 이렇게 하고 막 말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내가 말을 실수했어요. 자, 예비군 훈련 훌륭합니다. 향토액. 자, 액자식 구성이 뭐냐? 라는 것을 통해서 얘기할 때, 액자라는 게 있잖아요, 액자. 액자라는 것은 소위 액자 틀이 중요합니까? 액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합니까? 액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하죠. 그럼 왜 그러면 액자식 구성이라는 게 설정될 수 있을까?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효과가 있어요. 액자식 구성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설에 갖는 가장 결정적 결함이 뭐죠? 꾸며낸 이야기란 거지. 꾸며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면 독자들이 뭐 이거 어차피 소설 속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지 우리의 삶과는 무관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래서 액자식 구성이라는 효과가 드러나는 겁니다. 액자식 구성은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 아니야. 내가 어디에 갔을 때 들은 내용이야. 어디 갔을 때 본 내용이야. 이렇게 함으로써 소설에 있어서 무엇을 획득하려고 하는 거야? 객관성. 알겠죠? 리얼리티. 이것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래서 진실성을 강화시킴으로써 뭐 하려고 한다? 독자들이 그 내용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효과를 갖고자 하는 것이 무슨 구성? 액자식 구성이다. 그래서 액자식 구성을 다른 말로 격자식 구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 겉에 있는 이야기를 외화라고 그래. 외화. 알겠죠? 뭐라고 얘기하나? 시작. 외화다.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것을 내화라고 얘기합니다. 내화다. 외화라니까 무슨 외국의 영화가 아닙니다. 에? 외부 이야기. 외화라는 것을 우리말로 풀으면 외부 이야기가 되고, 내화는 뭐라고 할 수 있다? 다 같이 내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정리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돼.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외부 이야기를 설정하느냐? 그것은 외부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말하고자 할 이야기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거죠. 객관성 확보. 뭐의 확보? 객관성을 확보하는 거고, 내가 본격적으로 이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 담겨 있다? 어디에 담겨 있다? 여러분들도 뭐 표지에 있잖아. 어디에 담겨 있다? 내화에 담겨 있는 거지, 내화. 여기가 이 내화는 이쪽에 사파죠? 내화는 사파로서 주제를 강화시키는 기능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주제. 만약에 첨리 가운데 이 소설에서는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의 공이 주제가 담겨 있다. OX.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의 주제가 들어있다. OX. X. 내부 이야기.
어떤 그리고 주제는 하나다 둘이다? 하나다. 그런데 어디에 담겨있다? 내화 속에 있다. 그 내화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뭐 한 거야? 포장한 거야. 포장이 뭐예요? 외화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지어낸 내용이 아니야. 너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뭐 허구성 이렇게 드러나지? 아니야. 내가 이거는 내가 지어낸 내용이 아니야. 어디서 본 내용이야. 어느 날 10년 전 나는 어느 인천 행정구 차원에 다닌 적이 있다. 알겠어요? 그때 난 한 아이를 알게 됐는데 그 아이와 쉽게 친해졌다. 강화에서 온, 알겠지? 어디서 온? 강화에서 온 아이를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친해졌고 또 집이 멀었기 때문에 우리 소리를 같이 소위 방을 얻어서 같이 살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로부터 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 알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말하면 다음과 같다. 이게 액자식 구성형이야.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누구하고 내가 이 한 아이를 알게 됐고 그 한 아이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의 내용이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슨 구성이다? 그렇지? 액자식 구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그 외부 이야기는 몇 인치로 나오냐면 1인치로 나와. 몇 인치로 나온다? 1인치. 1인치로 나오고 내화는 몇 인치로 간다? 나왔지? 주로 3인칭으로 간다. 그래서 1인칭에서 몇 인칭으로? 3인칭으로 해. 시점의 이동이 반드시 있는 것이 무슨 구성이다? 액자식 구성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이 됐습니까? 그렇게 절시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잘 보이는 소설 관련해서 찬별이 같이 올리죠? 타임. 어디서 하는 소리예요? 아, 그런가요? 자, 그 시간 타임을 재는 건가? 전화? 아, 전화. 그렇구나. 자, 어쨌든 우리가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액자식 구성. 다른 말로 무슨 구성이다 했지? 격자식 구성이다. 시점의 이동이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런 시점의 이동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면 사실감의 획득. 알겠어? 뭐의 획득? 시작. 사실감, 리얼리티를 획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액자식 구성이 주는 효과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포장하는 거죠. 내가 어디 갔을 때 들은 내용이다. 어디 갔을 때 본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액자식 구성의 형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걸리는 소설이 김동인의 뭐가 있느냐면 붉은산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김동인의 붉은산. 이 김동인의 붉은산이 가장 대표적인 액자식. 물론 김동리의 무녀도 알겠어요. 뭐 뱃따라기 등등 많은 소설이 액자식 구성 형태를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만중의 우리나라의 몽자료 소설의 효시라고 일컬어지는 김만중의 소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뭐가 있죠? 김만중의 구멍이 있죠. 김만중의 구멍도 뭐라는 작품에서 보면 현실과 꿈이라는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거든. 바로 이 꿈이 바로 내부 이야기고 그 내부 이야기 속에 뭐가 있다? 주제가 담겨 있다. 일장춘몽이라는 주제가 담겨 있다. 인생의 덧없음. 알겠어요? 한바탕의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동인의 뭐라는 작품 나왔지? 구운몽. 김만중의 구운몽은 현실과 꿈이라는 이런 몽자루 소설 역시 액자식 구성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이 됐습니까? 잘 모르는 우리 김동인의 붉은산 역시 마찬가지다 볼 수 있죠. 내가 언젠가 중국에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나는 사기라는 변명을 갖고 있는 정익환한 인물을 알게 되는데 아, 이 인물은 같은 조선 동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일제 식민지하에서의 그런 나라의 어려움 때문에 저 북한, 북한이라는 저 만주 간동가 그쪽으로 넘어와서 어떻게든지 살려보러 살아보자 노력하는 이 조선 동포들. 그런데 거기에 와서 막 조선 동포를 우리에게 횡포를 갖다 하는 거야. 부리는 거야. 자기가 자면 그게 자기 집이야 그냥. 다른 사람들이 밥을 차려놓으면 그걸 먹으면 자기 밥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횡포를 오니까 얼마나 많은 조선 동포들이 뭡니까? 그를 미웠겠어요. 알겠죠? 그렇게 나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다 나쁜 감정이다? 나쁜 감정이었어요. 어느 날에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녘쯤 됐어요. 한 사람이 막 급하게 부릅니다. 의사 선생님, 선생님. 나는 선생이었어요. 의사 선생. 선생님, 선생님 불러요. 그래서 일어나서 아니 뭐요? 그랬더니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아니 누구야? 누가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새벽에 승질나였나요? 아무리 의사지만 새벽녘에 잠을 깨우면 기분 나쁘잖아. 누구야 대체? 그랬더니 그 사기자를 싹 정이코 싹. 아예. 그래서 사기라는 말 듣고 에이 그냥 죽기 냅둬요 이런 말 할 수 있잖아. 하지만 의사라는 책임감 알겠습니까?
의사라는 그런, 그런 의무감 때문에, 에, 알았습니다. 귀찮듯이 나가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기 코라는 그 사람은 허리가 꺾인 채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다가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어? 그렇게 말하자, 저기 코는 말합니다. 찾아갔었습니다. 아니, 어디를 찾아갔단 말이요? 그랬더니, 그 중국 지주의 집을 찾아갔어요. 배경 설명한다면, 중국 지주. 여기 돈을 빌렸던 조선 동포 가운데 한 사람이 결국 뭡니까? 한 노인이 맞아 죽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잘못됐다라고 항변하는 조선 동포들이 없었습니다. 일제에게 땅을 빼앗기고 거기까지 와서 살고 있는데도 거기에서도 부당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나서서 그걸 잘못됐다고 항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 거는 그래서 갔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싸움도 잘합니다. 예? 싸움도 잘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중국 지주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죽을 마치 맞습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저 듣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뭐가? 뭐가 보고 싶어? 그러니까 저 붉은 산이 그리고 흰 옷이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붉은 산이 흰 옷이나 붉은 산은 뭐냐면 우리의 강토를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흰 옷은 뭡니까? 우리 결의를 말아요. 이 정의코라는 인물 속에 마음에는 뭐가 담겨 있었다? 민족이가 있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애국심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내가 이렇게 에? 나쁜 사람으로 낙인받았지만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그런 뭐냐면 한번 나를 나라는 존재를 갖다가 한번 뭐하려봐라. 너희들 그렇게 박혀먹었지 마. 나라는 존재는 개인이잖아. 여러분들 힘을 합치면 나 하나 정도는 이겨낼 수 있잖아. 그런데 다들 무서워 무서워서 쉬쉬쉬하고 알겠습니까? 부당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억울하게 내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혼내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너희들이 힘을 합친다면. 그러나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걸 못하고 정작 중국 주지에게 당하더라도 아무 말도 못하는 멍청이처럼 나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 조선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항변을 한 거죠. 알겠습니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그 중국 지주 한쪽 정도 하나로 때려잡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죽어야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알겠습니까? 그래서 깨우쳐 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기들이 손가락질 했던 정의코라는 인물, 불황당이라고 하는 정의코라는 인물,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졌던 민족의, 알겠어요? 그리고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냐 이거지. 한없이 그들은 부끄러웠겠죠. 부끄러움을 통해서 일깨워주는 거죠. 알겠어요? 이해 됐나요? 그것이 붉은 산에서 노리고자 했던 것이에요. 정의코라는 삭, 마인들에게 욕 없는 그 욕 얻어먹는 그 삭, 그 삭을 통해서 일깨워주는 거죠. 민족애라는 것을, 조국애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지막에 그럽니다. 이 삭은 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듣고 싶어요. 뭐가? 애국가. 알겠습니까? 동해물과. 그 당시에 그렇게 불렀을 거야. 에? 에? 지금처럼 부르지 않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노래를 듣는 가운데 정익환한 인물은 서서히 숨을 거둔다는 걸로 이 소설은 끝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결국 이 김동연의 붉은 산이라는 소설은 내가 그곳에 갔을 때 본, 들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에? 내가 정의코라는 인물을 만났다. 내가 뭐 봉사활동으로 거기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에? 그 속에 등장하는 정의코의 삶이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찮다고 생각했던, 어쨌다면 우리가 정말 에? 우리들이 오히려 비난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 속에 정의로움이, 알겠습니까? 그 속에 공정함이, 그 속에 민족이가, 그 속에 조국이가 살아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내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동연의 붉은 산, 무슨 구성방식? 엑자식 구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옴니버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보면 병렬식 구성이다. 병렬식 구성이 이제 옴니버스 구성이야. 그래서 사건이 있습니다. 1. 옴니버스가 버스잖아, 버스. 네, 버스.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사건이 나열되는 거야. 알겠죠? 사건이 나열되는. 일종의 여러분들 보면 옴니버스 형태는 각각의 사건이 새롭게 나오죠? 일종의 시트콤처럼. 이해되겠습니까? 이걸 무슨 구성이라고 한다, 시죠? 옴니버스식 구성이다. 그리고 연극이나 영화 등에서 이러한 옴니버스식 형태를 갖다가 많이 취하게 되죠.
알겠지? 범죄도시 1, 뭐 2, 뭐 3, 뭐 이러잖아. 그래, 그래요. 각각 사건은 독립되어 있잖아. 그렇지? 예. 네. 그러면서 옴니 버스 형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카레스라는 것은 뭐냐? 피카레스라는 것은 한 인물 중심으로 그 인물이 겪게 되는 여러 사건을 다룹니다. 똑같이 독립적 사건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옴니버스나 피카레스가 비슷해. 하지만 그 사건에 있어서 유기성은 피카레스가 강해. 왜? 한 인물이 겪는 사건이니까. 알겠지요? 그것이 피카레스야. 피카레스는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독립된 사건은 독립된 사건이지만 그 사건들이 같은 인물과 연루되어 있다는 점. 정리됐습니까? 그것이 피카레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젊은 날의 초상 같은 거 있죠. 이문열의 젊은 날의 초상 보면 뭔 식의 유년기, 알겠어요? 청년기, 알겠습니까? 장년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인물에 대해서 그들이 겪는 소년기와 그다음에 뭐 청년기와 그다음에 뭐 장년기다 이런 식의 그런 어떤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와 연루됐어요? 한 사람과 관련돼 있죠. 이런 것을 피카레스크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적이 됐나요?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다음에 추보식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추보식이라는 것은 사건을 갖다가 가지고 쭉 나가는 건데 추보식은 시간과 공간의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그려 나가는 방식을 무슨 구성이라고 한다시? 추보식 구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구성 다 같이? 추보식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술하는. 일종의 우리가 길구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중에 이 추보식 구성 같은 것도 많고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뭐도 연결될 수 있다? 옴니버스와도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추보식 형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여러 사건을 만나게 돼, 안 만나게 돼? 만나게 되지. 예, 옛날에 참 드라마 가운데 가장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암행어사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 그것이 바라면 암행어사가 길을 갑니다. 방자와 길을 가다가 겪는 사건들을 딱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또 사건을 해결하고 또 갑니다. 또 사건이 일어나 또 해결하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는 형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알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소설의 구성에 액자식 구성이 있다. 옴니버스가 있다. 피카레스, 추보식 형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액자식이다. 이걸 하도의 액자식이 가장 잘 나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이해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가서 가끔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맞죠? 에? 맞지? 과거와 현재의 교차. 이것은 시에서도 잘 나와. 알겠지? 과거와 현재의 교차. 또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방법이 뭐냐면 현재와 과거. 현재 속에서 과거를 갖다가 들어갈 때 있어 없어요. 있지?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로 들어갔다 다시 과거에서 현재로 나오는. 주로 어떤 소설에서 많이 나오기도 한다? 그냥 정리해 주는 거다니까. 그냥 정리해 주는 거니까 그 하나씩 따져가려면 힘드니까 그냥 알아두라고. 알겠지? 아, 회상 시작. 회상이다. 여러분들 그 소설 보면 그냥 이론적으로 쭉 정리해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험의 방향에 맞게 개념적 이해를 해주는 거야. 이거 하나하나를 테마를 갖고 설명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설의 어떤 내용과 관련해서 소설 이론의 내용적 구성을 갖고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은 그렇게 돼 있진 않아. 내가 이것을 모두어서 시험의 방향성에 맞게 설명해주는 거단 말이야. 알겠죠? 그렇게 기억하고 내가 책을 굳이 몇 페이지 펴라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듣고 내용을 이해하면 되고 또 필요하면 필기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얻으면 돼요. 페이지 딱 보고 몇 페이지 밑줄 쪽 할 수 있잖아. 뭐 파 이렇게 할 때 있잖아. 그거 빼놓고는 이 내용이 어디 나왔지? 막 책을 찾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와 뭐의 교차 시작? 현재의 교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덜어 나올 수 있죠. 어떤 소설에 많이 나온다? 회상 소설에서 많이 나오고 이런 과거와 현재의 교차는 또 뭐도 될 수 있냐면 액자식 구성 형태에서도 다시 나타날 수 있어요. 아십니까? 액자식 구성 형태. 아, 6.25 아침입니다. 지난번에 6.25는 그 옛날에 6.25처럼 일요일이었고 그날 또 비가 왔어요. 그러나 그래요. 우리가 6.25가 일어난 지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73주년이 지나갔죠. 30년이. 그 이전 그때의 6.25 때 50년 새벽에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왔었지. 그때 니네 아버지가 다급히 누르면서 새벽에 다급히 누르면서 여보 빨리 짐 싸. 애들 빨리 챙겨 짐 싸. 아니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빨리 잠말 바고 빨리 챙겨 싸. 막 그러게 하는.
그러면서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서 점점 이야기는 흑백으로 바뀌면서 그날로 돌아갑니다. 알습니까? 현재에서 뭐다 시작? 과거로 돌아갑니다. 정이 됐나요? 이것이 무슨 구성? 다 같이? 액자식 구성. 그런 한도 없죠, 우리가. 에? 뭐, 서로도라는 가수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그 노래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산가족 있어 없어요? 그죠? 3일 후에 돌아올게. 3일 후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 같고, 그러면 돌아올게. 라고 했던 그 이별이 70년이 지나, 에? 지금 73년이 지난해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하늘 갖고 살아가는 실향민들이랄지 또는 뭡니까? 이산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래요.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남북한에 관계가 좀 있을 때는 그래도 명절날에도 한번 2박 3일 뭐 이렇게 만나게 됐잖아. 그것조차도 없는 지금 삶을 갖다가 좀 살고 있잖아. 뭐 코로나 때부터 그랬지만은 남북한 간의 관계가 좀 더 좋지 않으니까. 그런데 점점 다 뭐예요? 그 당시 헤어졌던 사람들, 20대 헤어졌다면 지금 다 90이 넘고 100세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다 돌아가시는 거죠. 평생 그리워했지만. 만나지 못하고 가는.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일요일의 남자 송혜라는 분 있어 없어요? 황해도 해준가? 그게 고향이지만 그 사람의 소망은 뭐였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묘라도 가서 보는 거. 물론 그 이전에 좀 젊었을 때는 그곳에 가서 제 고향에 가서 전국 노래자랑 한번 하는 거. 물론 평양에 갔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평양에 갔지만 자기 고향에 가지 못했죠. 그게 평생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그도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거래요. 이런 하늘 맺은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한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고향을 갈 수 있어도 안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겠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둘 다 한이 있겠지, 그렇죠? 가고 싶어도 갈 수 있어도 가지 못하는 심정이나 정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심정도 있거니와 고향을 갖다가 잃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민족의 가장 대표인 건 아무래도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 속에서 가졌던 것은 뭐였다? 공통적으로 한이었다. 그런 그래서 우리 민족에는 이런 한의 정서가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한의 정서를 달래는 것이 뭔지 알아요? 한을 달래는 것이? 한을 달래는 게 있어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악과 풍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한을 달래는 방법이 하나가 뭐다? 해와 풍자. 그래서 이것이 쌍벽 이루면서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한의 정서와 해악과 풍자라는 정서. 정이 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은 주로 김소를 통해서, 김소리나 한용을 통해서 계승됐고 해악과 풍자는 김유정과 최만식을 통해서 계승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전통 작가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작가? 전통. 왜? 우리 문학에서 보이는 전통적 정서를 반영한 작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과거와 현재의 회상이라는 거, 회상소설에서 많이 나온다는 걸 기억할 수 있겠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역전적 구성이라고 그래요. 무슨 구성 다 같이? 역전적 구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구성? 다 같이 역전적 구성이다. 때에 따라서는 뭐냐? 때에 따라서는 오늘의 현대사회를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이렇게 과거를 회상할 때 과거에는 이랬는데 말이야. 현대는 이래. 그래서 현대이라는 또 장점을 뭔가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것들을 나타난 거면 현대에 대한 비판입니다. 아십니까? 과거에는 이러이러한 것도 정서들이 있었는데 아십니까? 오늘에 있어 현대인들은 이러지 못한 메마른 정서에 대해서 잃어버린 고향도 마찬가지. 우리 고향의 모습은 이러이러했는데 아십니까? 지금의 우리 고향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죠? 그것이 뭐의 해체? 과거와 현재의 교체와 관련돼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정이 됐습니까? 문태준의 또 종소리라는 소설. 특히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래 대체적으로 어찌어찌 해서 숨을 댈 수밖에 없는 숨을 쥐고들의 한의 이야기 많이 들어본 적 있죠? 어쩔 수 없이 숨을 대다 보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그 가뭄 때문에 지금은 비가 많이 왔지만 예전에 가뭄 많았죠? 그때 가뭄 때문에 숨을 쥐고기 다 드러나버려서 호수가 드러나 보니까 거기 그냥 옛날에 다녔던 도로가 나오고 옛날에 다녔던 뭐가 나오고 다리가 나오고 옛날에 내 집이었던 모양이 나오고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봤던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30년 40년 동안 물에 잠겨 있었는데 어느 날 가뭄이 들다 보니까 드러나 버렸어. 그 옛날의 이 길. 그러면서 그 고향 사람들의 그 길을 한번 다시 새삼스럽게 걷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것을 TV를 통해서 본 적 있었습니다.
무슨 말겠죠? 그런 것들면서 마찬가지야. 그런 것들은 대체로 과거와 현재 교체 속에서 뭔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 얻은 것도 있지만 잃어버린 것도 있다는 것을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역전적 구성, 시간의 어떤 현실음에 교차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 알겠죠? 자, 그러면 하는 게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저 우리가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알아둬. 가끔 소설에서 문체관에 대해서 구어체다, 문어체다 나올 때 있어 없어요? 보통 일반적인 소설은 뭐가 많이 나온다? 구어체가 많이 나온다. 구어체가 많이 나온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시되는 것을 무슨 체라고 한다? 구어체고, 특히 여러분들 아까 대화체 있어 없어? 대화체만 나오지? 그것도 다 구어체다 생각하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투리 있어 없어요? 사투리. 사투리나 또는 현직의 운수 좋은 날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근천의 순환이대라는 있죠? 거기 소설 갖다 보면 뭐가 나와? 비속어가 많이 나와. 비속어. 비속어. 이런 것들 많이 나오면 대체로 무슨 체? 구어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상층 계급의 사람들의 말에서 구어체가 많이 나올까? 하층 계급의 속에서 구어체가 많이 나올까? 하층계급, 특히 비속어가 많이 나오니까. 이해되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하근천의, 하근천이라는 건 순환 2대에서도 역시 박만도랄지 박진수라는 두 부자가 얘기 나오는데, 그때 그런 어떤 서민들에 있어서 그런 끈질긴 어떤 생명력이랄까, 강인한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어떤 비속어를 좀 더 드러낼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현직의 운수 좋은 날에 있어서 김천지, 알겠습니까? 거기서도 비속어를 많이 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찌 보면 인물의 어떤 성격이나 인물의 어떤 솔직한 그런 마음을 갖다가 가감없이 위선적이지 않고 그대로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그대로 비속어를 갖다 사용할 때도 있죠. 알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직접 드러내버리는 그냥 솔직하게 뭔가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꾸밀려고 하지 않는, 그냥 있는 감정을 직설적으로 제시해버리는,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해서 어쩌면 솔직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정이 됐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문어체라 같은 경우는 뭐냐? 문어체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잘 알고 있는 그 소위 그 개화기 때 나왔던 소설이 있습니다. 그때 안국선의 금수회유록 같은 그런 소설들, 그 연설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설문, 그러니까 연설문 같은 경우는 대체로 뭐다 같이 문어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국선의 금수회유록, 이해됐죠? 이런 것들은 회유록 자체가 그런 회유록 같은 그런 문체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소설에서 이런 문어체는 많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죠. 좀 딱딱하잖아. 연설문은 딱딱하잖아. 그런 점에서 뭐가 잘 나올 것이다? 구어체 형태의 소설이 많이 나오고, 오늘날 현대소설은 무슨 지문 중심? 대화 지문의 중심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소설로서 좀 기억해야 될 개념적 이해다리다. 그래서 일단 이거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고, 좀 더 여러분들 준비한다면 소설에 대한 읽음, 줄거리 정도는 아는 것이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좀 마음을 좀 편하게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도 3시간에 걸쳐서 소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자,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내가 뭐 소설가도 아니잖아. 그냥 그래요. 소설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가? 소설 뭐 작법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 저도 나는 뭐다 지금 수험의 현장에서 시험에 나오는 만한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의 어떤 성향에 맞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그 현장에 있다 보니까 소설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십니까? 시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날 대학원 다닐 때 참 문제가 좀 어려운 곳이 있어서 자네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래서 국어를 가르칩니다. 국어 뭘 가르치는가? 우리 교수님이 좀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내용 가르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그 시인이신 교수님한테 문제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지선답인데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걸 찾는 문제입니다. 교수님 어때요?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에? 그랬더니 미친 짓이라고 하십니까? 미친 짓. 시라는 것은 다의적인데 어찌 해석을 가둬놓으려고 하는가. 알겠죠? 이런 말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도저히 사지선답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 시를 통해서 네 개 중에 하나 틀린 걸 찾아라. 이거는 헛된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대로 그 중에서도 객관적인, 좀 더 객관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답으로서,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가장 궁극적인 것, 가장 바람직한 것, 가장 옳은 것.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그 가장이란 말을 붙여요. 아십니까? 그래서 30%, 40%의 답이 있더라도 그게 60%, 70%가 있다면 그게 답으로 정해주는. 무슨 말이겠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국어가 좀 어렵다. 그 중에서도 문학에 대한 해석은 좀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날은 공무원 시험에서 잘 나오는 시 파트에 대해서, 소설 파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배우게 될 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면 현대문학을 좀 마무리할 텐데, 알겠습니까? 현대문학을 마무리할 텐데, 소설이나, 아니, 소설까지 했잖아요. 수필 있죠? 수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여러분들 교재 속에 혹시라도 나와 있다면 관련된 어떤 문제 아니면 좀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가져와서 설명해주고 현대문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 나가야 할 것이 있죠? 한자에 대해서 한 시간 하고 본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